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집에서 간식으로 도넛을 기촌한 다음에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쪽은 백화점도 없죠. 도시로 나가야 되고 읍내로 가도 뭐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무공의 농작물들을 가지고 이제 간식을 많이 해먹는데 그동안에는 호떡이라든지 도넛이라든지 쿠키라든지 또는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구마하고 자색 고구마하고 불고구마가 집에 이제 지쳐놓은 농작물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이제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간식을 만드는데 꿀고구마에다가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파괴가 안 돼요. 기름에 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꿀고구마에다가 또 자색고구마에다가 이제 밭에서 뽑아온 당근, 실생한 당근을 갈아가지고 세 칼로 갈아서 이것들을 얹어서 지금 튀김을 하고 있어요. 뭐 부침도 좋고 튀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간 기름을 짜작하게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당근,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튀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